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300세대 공동주택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식습관의 변화로 심장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은 약 2.5%에서 7%에 머물렀는데요. 선진국 평균인 17%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확산 보급이 절실합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여 표준적이고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의 보급으로 심장질환자의 소생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